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수영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일수록 힘은 강력하지만 차량의 내부는 조용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트랙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 있어서 업계 최고의 트랙터, 트랙터의 명품, 메시 퍼거슨 트랙터의 글로벌 시리즈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최초라고 쓰고 최고라 읽는 아세아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품격이 다른 트랙터, MF4700 글로벌 시리즈 4709 모델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이 세련되고 고급진 외관에 어떤 부품들이, 어떤 기능들이 더해졌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엔진입니다. 메시 퍼거슨 트랙터의 심장인 엔진은 바로 그 유명한 아그코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아그코가 유명한지 아시나요? 펜트라는 트랙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브랜드들과 메시 퍼거슨 트랙터가 바로 아그코의 그룹사인데요. 이런 유명 브랜드 엔진에 다 아그코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MF4709도 마찬가지. 엔진의 힘이 워낙 좋다 보니 낮은 RPM에서도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1500RPM에서 최대 토크라니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고효율 엔진에 4260kg의 충분한 중량으로 견인력도 대단한데요. 이 견인력이 무려 3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이 좋은 엔진이면 시끄럽고 거칠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명품이 괜히 명품일까요? 작은 볼륨으로 음악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최적화된 설계로 소음이나 진동이 적어 작업이 즐거워질 것만 같습니다. 자, 힘도 좋은데 이 트랙터, 유압은 어떤지 볼까요? 트랙터에 달린 베일러나 랩 피복기 같은 작업기한테 일을 시키는 게 바로 유량이죠. MF4709의 분당 유량이 65리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유압을 쏴주는 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 속도도 빠르고 작업기가 힘을 잘 쓰도록 하는데요. 괜히 명품 트랙터가 아닌 것 같죠? 자, 지금부터는 디자인을 살펴볼 건데요. 구조만 봐도 전반적인 구성이 정말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작업등을 모두 LED로 장착하진 않는데 전후방 모두 LED등을 장착해서 정말 밝고요. 그리고 전면에 장착된 웨이트, 앞뒤 타이어도 굉장히 넓은 게 구조적으로 느껴지는 안정감이 굉장합니다. 측면도 볼까요? 농기계라기보단 정말 세련된 오프로드카 느낌이랄까요? 잠시 후 내부에 타보겠지만 넓은 캐빈으로 시야 확보에도 탁월한 디자인 같죠? 이건 잠시 후 캐빈 내부에서 살펴볼게요. 여기 보이는 게 연료 탱크인데요. 용량이 120리터라니까 한 번 주유하면 하루 종일 거뜬히 작업하고요. 또 여기 보이는 이 버튼. 외부 승하강 제어 버튼으로 외부에서 작업기 탈부착이 되니까 작업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훌륭한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보닛을 한번 열어보죠. 자동차랑은 어떻게 다를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와, 이 농기계인지 승용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내부 디자인마저 깔끔합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게 특히 냉각 패키지인데요. 논밭에서 작업하다 보니 에어클리너나 냉각기 팬에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에어클리너 탈착도 쉽고 거름망도 슬라이딩 방식이라 먼지 제거를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압 오일이나 고압 필터 교환 주기가 정말 깁니다. 또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색 유리통처럼 보이는 게 오일량 표시인데요. 바로 미션 오일을 외부에서 점검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한겨울이면 연료나 요소수가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 메시 퍼거슨 트랙터는요, 연료 히팅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 영하 20도에서도 빠르게 연료를 녹여 시동이 잘 걸린다는 것. 한겨울 새벽 작업 끄떡없겠죠? 자, 탑승했는데요. 일단요, 괜히 고급 수입차라고 느껴진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시트가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 넓은 창 덕분에 후방 작업기나 작업 상태 확인이 쉬울 것 같아요. 이 수납 공간도 많고요. 이 송풍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나 배치되어 있는데 여름에 차 안이 얼마나 덥던가요. 운전자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이 앞 유리에 김서림 제거 기능까지 내부 옵션만으로도 운전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트랙터네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제가 좋은 차일수록 힘은 강력하지만 내부는 조용하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메시퍼버스네 트랙터가 왜 좋은 차인지, 왜 명품인지 힘에선 충분히 알았으니 이번에 시동을 한번 걸어서 문을 닫아볼게요. 오! 좀 전과 달리 소음이 확 차단되는 게 느껴지네요. 오! 이 시동을 켜니까 계기판에 딱 불이 들어오는데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랄까요?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작업할 때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캐빈 내부에도 MF4709의 훌륭한 기술들이 총 집약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파워 셔틀 레버. 이 파워 셔틀 레버는 요즘 타사 트랙터에도 기본으로 장착되죠. 그런데 기술력은 다릅니다. 이 메시 퍼거슨이요, 이 파워 셔틀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오랜 시간 동안 성능 개선을 해왔기 때문이죠. 우선 이렇게 레버를 들면 클러치가 전자식으로 바로 끊기고요. 변속 후 출발 시에도 너무 부드럽게 나갑니다. 또한 파워 셔틀 옆에 다이얼로 전 후진 출발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전자식이라 안전성 또한 어떤 트랙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핸들도 운전자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D클러치 기능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요. 클러치 페달 없이 기어를 변경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죠. 여러분, 이 동력 인출 장치 PTO도요.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 안전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오토 PTO 스위치가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원하는 후방 링크 높이를 설정하고 이 설정한 후방 링크 높이에서는 PTO 동력을 차단하는 기능까지 안전성을 한 번 더 높였습니다. 또 한 가지, XL 차축도 남다릅니다. 다나 X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지프나 포드 등 해외 유명한 오프로드 차량들이 이 다나 X를 사용하죠. 봄이나 여름, 비가 많이 내려서 습전에 빠져 고생했던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실 텐데요. 다나 XL과 차동 잠금 장치 기능은 전륜과 후륜을 모두 구동시키기 때문에 메시 퍼거슨 트랙터와 함께라면 더 이상 습전도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쟁기며 로터리며 세밀하게 조절하는 게 힘든 것도 이 작업에서 큰 어려움이었는데요. MF4709로는 그런 어려움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 EAC라는 전자제어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후방 링크의 위치나 작동 속도를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고 드래프트 기능으로 쟁기 작업 시 땅의 굴곡에 따라 설정된 작업 깊이를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ATC 버튼으로 고속주행 시 작업기와 링키지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요. 기계 보호와 운전자의 안전도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MF4709 트랙터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한 점 한 가지. 보증기간은 얼마나 될까? 수입 트랙터인데 수리는 쉽고 빠르게 잘 처리될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입 트랙터 중 최장기간 보증기간을 자랑합니다. 엔진, 미션, 차동은 2년에 1000시간, 유압, 전장, 일반 부품은 1년에 1000시간이고요. 초기 인도 교육은 물론 50시간과 200시간의 무상 점검이 가능한데요. 뿐만 아니라 2021년 올해부터는 전국 거점 전문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고객 여러분께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괜히 명품일까요?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힘 좋죠? 조용하죠? 잔고장이 없고 수명이 길죠? 내구성이 좋기 때문인데 작업 중에 잔고장으로 고생한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 농사인데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걱정을 좀 줄여드리고자 아세아텍에서 준비한 품격 있는 트랙터 메시 퍼거슨 트랙터 글로벌 시리즈 MF4709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렸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